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찬학대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는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자정 시간입니다. 네. 저는 현재 본가에서 서울 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내일 아침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너무 일찍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미리 서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차를 빌려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아마 학생분들께서는 종강을 다 하고 이제 방학을 맞이하셨을 텐데 일단 먼저 너무 고생 많으셨고 부럽네요. 저는 방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계속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짧고 굵게 몰아서 힘든데 저는 꾸준히 힘드네요. 그래요. 오늘은 좀 투정을 부리려고 영상을 켰는데 굳이 이거를 컨텐츠화해서 영상 제목을 정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무게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요즘 최근에 굉장히 야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진짜 아파트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설계입니다. 네. 여러분 아파트가 쉬울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거 equal 죽어. 누군가 그러셨어요. 구독자분께서 주거는 죽어다.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설계를 한다면 당연히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설계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는데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특히나 아파트 사업 중에서도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정말 쉽지가 않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브랜드 아파트의 그 브랜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이 많고 또 협의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다.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단계로 따지면 변경 인가 단계를 밟고 있는 상태인데요. 굳이 이거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보통 허가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존에 2018년 정도에 한번 허가를 받았었는데 이제 시공사가 붙게 되면서 그 시공사 매뉴얼과 특징에 맞게 설계를 좀 변경하다 보니까 기존에 받았던 허가 내용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변경을 거치는 건데 뭐 그래요. 설계를 변경한다라는 거는 일을 다시 하는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을 다시 하고 설계 변경에 대한 비용을 받고 일을 하는 건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직장인이 받는 월급은 새로 계약을 따내든 안 따내든 똑같다. 그러니까 돈을 몇 억을 더 받아오든 안 받아오든 제가 받는 월급은 정해져 있고 연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냥 나는 할 일만 많아지는 거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긍정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그래, 나는 현재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 나부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움에 의의를 두고 일에 몰입을 해야 된다. 그래,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이 과정 또한 나한테는 배움이자 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도 일정 부분에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 연차 때는 아직 당연히 이 정도 배우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 지금 하는 고생이 또 내가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뭐 실제로 도움도 되고 내가 일을 배워나가고 있는 그리고 경력을 쌓아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나 좋다고 하는 일은 결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좀 이야기해보면 회사가 십몇억을 따오든 5억을 따오든 반대로 몇천만원을 따오든 설계비로 얼마를 따오든 간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냥 회사 재량이다.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뭐 설계비를 많이 따오면 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는 야근비를 안 주는 회사도 허다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올해 1월부터는 야근 신청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야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라고 해서 일이 없진 않단 말이에요. 특히나 아파트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뭐 총회가 열리지 못하고 허가라든가 뭐 심의가 열리지 않는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미뤄지는 거지 일이 없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은 계속 해야 되는데 또 일련의 과정들은 계속 도래를 하고 그리고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마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식적으로 야근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야근비가 없이 일을 했던 거죠. 뭐 저녁 식사는 제공을 회사와 연계된 식당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식사는 뭐 했지만 공식적으로 야근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뭐 저도 연초에는 야근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한 4월부터는 야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야근이 점점 잦아지면서 최근 한 달간은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일주일 5일 내내 야근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최근 3주 동안은 한 하루 이틀 빼고는 주말 빼고 다 거의 야근을 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서 한 15시간 막 이렇게 있다가 집에 오면은 바로 자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6월 달 동안 계속 했다고 보시면 되고 정말 사람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제가 영상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라이브 방송을 토요일에 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기적적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최근에 뭐 웨딩 촬영이니 뭐니 하면서 되게 정신이 없었던 시기여서 진짜 생각할 것도 많고 그래서 유튜브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알아가셨으면 하는 거는 오늘은 좀 긍정적인 바이브는 아니에요. 솔직히 부정적인 바이브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번 진짜 좋을 수가 없다. 제가 유튜브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저의 감정 상태가 영상에 고스란히 항상 드러난다라는 거. 제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진짜 좀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정말 힘든 하루였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 건축이라는 게 건강이 진짜 받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체력관리 잘해야 되고 평소에 운동 많이 하고 진짜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럴 때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들고 많이 지쳐요. 이게 한 두세 달 더 지속되면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아무리 건축이 빡세고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항상 한계가 있고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괜히 미치는 게 아니에요. 정신병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 몸과 정신을 리프레쉬를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말을 진짜 잘 보내야 되고 막 요즘에 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 근데 또 일도 바쁘고
혹은 여러분 학생분들이 설계를 하는데 설계가 너무 안 풀려서 교수님과 마찰이 있다거나, 아니면 과제량이 너무 많아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가는 시기다, 이런 게 또 지속되고, 또 쉬어야 되는데 공모전 한다고 못 쉬고 뭐 인턴 한다고 못 쉬고 이러면서 몸을 혹사시키고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진짜 오래 롱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건축에 대해서 질릴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의 어두운 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누구한테는 현찬님이 하는 야근 정도는 야근도 아니죠. 뭐 새벽까지 밤새고 이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힘든 건 힘들더라고요. 저도 진짜 잘 웃는 사람인데, 와, 오늘 회의 때는 웃음이 1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퇴근할 때쯤 되니까 한숨이 진짜 그 도면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도면을 한번 취합하고 막 수정하는, 블록 수정하고 블록 갈고 이런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도대체 현찬님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세요?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밤새고 잠 못 자는 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현찬님 돈 벌면서 일하시잖아요. 아, 물론 돈을 벌면서 일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고, 그나마 돈을 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게 팩트인 건 맞는데, 그것 또한 말했잖아요. 힘든 게 반복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밸런스가 깨지면 사람이 그냥 진짜 미친다, 무너진다. 그래서 사람이 퇴사를 생각하게 되고 이직을 생각하게 된다. 물론 전 버티겠죠. 왜냐면 내일 채움의 노예니까. 지금 내일 채움 공제가 1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일단 1년 동안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의무적으로. 그 1년 뒤에 더 회사를 다니냐, 내가 여기서 더 배울 것인가, 아니면 딴 데로 이직을 생각해 볼 것인가, 아니면 건축을 아예 안 하고 잠시 쉬어 볼 것인가, 다른 일을 해볼 것인가, 인생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당장 눈앞에 1년 동안에는 뭐 아무것도 저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전 노예예요. 노예. 돈 버는 노예. 그러니까 사람이 매번 긍정적일 순 없다. 그치만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은 항상 하고 있어요. 근데 힘든 건 힘들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 건 알아야 된다. 아유, 땅이 왜 이래 여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충분한 각오를 해야 된다. 건축 설계 실무에 나간다라는 거는 이제 그냥 실전이다. 그거와 별개의 다른 예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설계 실수가 나고 오류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언제든 보완할 수 있는,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실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류가 많이 생기고 하자가 생기면 큰일 난다. 그게 현실이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치만 그거를 감정 표현을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숨겨야 되고, 또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료함과 지루함을 느낄 수 있고, 또 거기다가 내가 받는 페이마저도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상황이라면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내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 그래서 평소에 멘탈 관리와 육체 관리를, 건강관리를, 육체와 정신의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요? 주말 잘 보내겠습니다. 안녕. 좋은 얘기 오늘은 못하겠어요.